입니다. 고객 얘 하나 사놓으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평생 편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이제 크레딘입니다. 제가 집에 놔뒀는데 디자인이 너무너무너무너무 예쁘고 이게 이 인덕션이랑 거의 한 몸으로 얘는 얘대로 따로 쓸 수 있고요. 얘는 얘대로 뭐 인덕션 아니라 뭐 기본적으로 가스레인지, 불, 하이라이트, 다 돼요. 그러니까 각각 따로 쓸 수도 있는데 같이 이렇게 합쳐졌을 때는 최고의 시너지를 내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거를 따로 구성해 2만 원만 추가하시면 드리는 거고요.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게 열리고 닫히고, 이게 특허받은 기술력이에요. 이게 또 이렇게 딱 되죠. 그리고 나서 요거를 싹 드러내고 나시면 야, 사이즈 보세요. 사이즈 보세요. 사이즈. 이게 제 주먹이에요. 사이즈 네.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깊이가만 해도 20cm가 돼요. 그래서 주부님들이 제일 좋아하셨던 3, 4인용 사이즈고요. 맞아요. 여기에 이게 대박입니다. 기술력이. 이거 이제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이 기술력이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감독님. 이게 통 5중이에요. 여태까지 포스코 304 스테인리스를 썼다는 것도 대박이지만 여기에 이렇게 5중으로 된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압력 솥밥을 보신 적 있으실까요? 아마 보통 보신다고 해서 3종이 보통 끝. 3종이죠. 근데 오늘은 통 5중. 근데 이거를 이렇게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 클라딘 메탈 기술이 있는 거예요. 클라딘이라는 브랜드에. 이건 아예 자체 기술입니다. 어디서 갖고 온 게 아니라 이 기술을 가지고 이 솥밥을 만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보세요. 쌀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에 물 1:1 비율로 넣으시면 돼요. 맞아요. 저희 하나, 같이 드릴 거예요. 둘, 셋. 딱 요렇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 뚜껑을 그냥 편안하게 맞아요. 어디에 고리를 맞추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딱 눌러주시고 그러면 끝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내 손은 인덕션으로. 인덕션도 얼마나 간편하게 잘 되어 있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가운데 누르시면 온오프 작동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네. 그리고 취사로 가서 옆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이쪽 손으로 이제 취사를 이렇게 딱 누르시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3인분 했으니까 이대로 두면 딱 밥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는 요걸 자기가 시간에 맞춰서 왜냐면 집에 솥밥 해보셨죠? 처음에 불 조절, 중간 불 조절, 끝에 뜸들기까지 3단계 조절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딱 여기 보시면 이 와트수에 자기가 이 인덕션에 조절을 하는 겁니다. 아까 4분 45초 보였죠? 맞아요. 이게 초반이에요, 초반. 맞아요. 처음에 불 조절을 자기가 하다가 4분 31초로 떨어졌죠. 자기가 중간에 그 불 조절을 다 해요. 계속해요. 계속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밥이 되는데 밥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또 이제 보여드릴까. 깜짝 놀라실 거예요. 깜짝 놀라요. 지금 이미 뜸까지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거 이렇게 싹 열어, 이게 닫혀있던 거 이제 열고 뚜껑만 딱 열면 요렇게 밥이 됩니다. 세상에. 이렇게 근데 간편하게 완성돼요. 솔직히 눈으로 보시기에는 저게 뭔가 하실 거야. 근데 이제 우선 윤기와 이게 지금 하나를 다 살아있다는 게 보이시죠? 그렇죠. 정말 이 밥솥은 이거 봐. 어머, 이 찰기 보세요. 촉촉함 보세요. 아니, 이거는 진짜 처음으로 제가 밥솥 방송을 엄청 오래 했고요. 그리고 제가 기본적으로 집에서 솥밥 너무 요즘에 좋아해가지고 진짜 제대로 빠졌거든요. 이거 제가 왜 보여드린 줄 아시죠? 이게 두 스푼씩 올려요. 이게 사이즈가 갑자기 우리 집에 4인 가족인데요 하셔도 네. 여기서 충분히 4분 밥이 나와요. 맞아요. 나와요. 충분히 나옵니다. 충분히 나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남아요. 이렇게 지금 주걱씩 이렇게 푸는 거예요, 제가. 근데 또 계속 나와요. 양이. 계속 나와요. 양이. 넉넉하게. 양이 진짜 넉넉합니다. 이게 지금 전기밥솥 저도 이제 집에서 10인용 쓰지만 어느 순간 10인용이 다 제 역할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저도 많이 방송하지만 진짜 이게요. 야 10인용까지 딱 맞춰 쓰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밥도 오래되고 제대로 불러붙고 어머 진짜 기가 막히게 이렇게 촉촉하게 퍼가지고 이거 제가 정말 말 그대로 4인분 꽉꽉 채워 다 담았죠. 그리고 나서 이거 여기다 뭐 하느냐? 마지막에 물을 붓습니다. 어머, 솥밥이잖아요. 우리 여러분 지금 이걸 쫙 부어가지고 숭늉까지. 숭늉까지. 이거 봐, 조금 덜 부어도 된 데가 이제 욕심껏 많이 부은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탁탁탁 이거 스테인이잖아요. 위생적이고 제가 지금 몇 날 며칠 쓰는데 관리가 너무 쉬운 거예요. 왜냐면 그냥 팍팍팍팍팍
통 오중이잖아, 심지어. 네. 그래서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밥하죠? 그리고 뭔가 찜이나 이런 거를 하기에도 너무너무 좋아서 요거 이렇게 보세요. 요거를 싹 대나무 싹 받침대에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대박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놓고 이제 뚜껑 닫아야지. 이렇게 하면 자, 어딘가 진짜 말 그대로 정식집에 제대로 가서 드셨던 바로 그 맛 그대로. 이거 어떻게 저희 누룽지까지 보여드릴 시간이 될까요? 지금 뭐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나 아침 일찍 이게 무슨 일인가? 어머 세상에. 이렇게 누룽지 식용이 바로 완성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스팸이어서 늘러붙지도 않고 위생적이고 정말 그렇지. 맛있게 드실 수가 있는 거죠. 항상 새 것처럼. 맞아요. 진짜 대박 중에 대박.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보세요. 오. 또 요즘에 기가 막히죠. 날씨가 막히죠. 춥잖아요. 대박에 요것만 드시고 가셔도 돼요. 맞아요. 요것만 드시고 가셔도 돼요. 어머. 요게서 이 누룽지가요 이렇게 넉넉하게 해가지고 또 이게 2인분이 나옵니다. 어머. 기가 막히죠. 되게 맛있게 돼요. 그리고 어찌나 누룽지가 진짜 기가 막히게 되는지 정말 고객님 제가 웬만하면은 꼭 사세요 말씀 잘 안 드리거든요. 그리고 전 이제 주방용품을 워낙 이것저것 많이 해서 놀람이 없는데 이건 진짜 놀랄 놀지. 깜짝 놀라셨잖아요. 맛이 진짜 맛도 기가 막히고 이거 제가 딱 해가 맛부터 시작해서 예술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일에 잘 네. 보세요. 손님이 귀한 손님이 오셨다. 옆에서 솥밥 해가지고 진짜 2인분이잖아요. 그럼 10분 한 30초? 40초 정도. 그럼 뚝딱 해가지고 이렇게 샥 하고 집에 밑반찬 내가지고 네. 밥도 퍼드리고 이렇게 한다. 기가 막히죠. 완성이죠. 저는 어제 집에서 막 이것저것 막 그러니까 여기에는 해산물을 올리시는 솥밥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진짜 뭐 요즘에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뭐 스테이크 솥밥을 하셔도 되고 너무 할 게 많아. 진짜 할 게 많고 그리고 대박은 짠 이제 이걸 엽니다. 열어서 요거 뚜껑을 딱 열면 이제부터 또 이제 뭘 보여드릴 거냐 이거죠. 전복 솥밥 나왔어. 할 게 너무 많아요. 기가 막혀요. 요거는 사실 이렇게 이제 뜸까지 다 저희가 드린 거예요. 네. 요 상태에서 요거 보세요. 양념장. 양념장만 달래장 뿌려가지고. 얼려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혹시나 이제 간이 좀 필요하시다 그러면 양념장 넣기 전에 네. 여기다가 뭐, 국간장도 좋아요. 한 스푼 딱 해서 같이 안 치지 않아? 그것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것도 맛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요렇게 해가지고 세상에 이거 섞어갖고 솥밥 해가지고 이렇게 퍼 이렇게 해갖고 이거 싹 퍽싹싹싹 너무 맛있겠어. 너무 맛있겠어. 이거는 이렇게 싹 해가지고요. 와. 저는 또 집에서 풀 때 요 안쪽을 보여드려요. 밥을 보여드려요. 기가 막히죠. 어머 전복도 전복인데 안에 밥이 살아있는 거 보이세요? 약간 요 쪽파도 괜찮고요. 뭐 부추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아 이거 이쁜 쪽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지. 우리 헤라 씨가 아주 그냥 요리를 이번에 엄청 잘해가지고. 맞아, 제가 솥밥 한번 만나고 나서. 자신이 붙어가지고. 요리 자신감 한 번에 붙었어요. 그래서 요렇게 해갖고 양념장 살짝 위에다 조금 더 이렇게 얹어내시면 기가 막히죠. 어머. 요렇게 어떻게 한번 해먹어. 아, 한번 해야죠. 이거 진짜. 정말. 너무 맛있어요. 진짜로. 이거는 제가 진짜 방송이어서가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여태까지 저도 솥밥을 많이 해먹어봐갖고 솥밥이 어떤 맛인지 아는 사람인데 여태까지 우리가 해먹었던 그 솥밥 맛이 아니에요. 쫄깃쫄깃해. 밥알 하나하나가 정말 쫄깃쫄깃해요. 와. 진짜 클레딘이랑 브랜드를 제가 다시 봤다니. 맞아요. 쫀득쫀득하고. 입을 다시 봤어요. 부드럽고. 너무너무 좋아. 밥이 달아요. 달지. 달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깜짝 말씀드려야 돼요. 이 기술력, 그럼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통 오중에 우리가 스텐에만 해도 밥이 맛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국 요리가 맛있잖아요. 근데 그 스텐에다가 이건 지금 뭐냐면 압력이 된 거잖아요. 심지어 그 온도 조절이나 이런 거를 내 손에 누가 맡긴 게 아니라 여기서 진짜 자체적으로 모든 걸 다 세팅해 놓은 거잖아요. 불조절, 한마디로 이거는 정말 집에서 제가 편히 쓰는 전기 압력밥하고 똑같은 너무 쉬운 방법인데 환경이 달라. 솥밥이 나오고 스텐 소재로 돼서 맛이 기가 막혀.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진짜 이거다 했다는 거죠. 저희 담당 MD분이요. 진짜 이거. 와. 이런 요리를 한번 해보시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곧 새댁이 또 되시잖아요. 아니 요즘에 요리 이것저것 이거 보세요. 오, 쏙 빠져요. 갈비도. 이렇게 돼요. 어머. 이렇게 돼요. 이거는 어떻게 봤을 때는 압력이니까 이런 이제 뭐 고기 종류나 갖고 스테이크 솥밥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어머. 그리고 흰살 생선과 관련된 모든 이 솥밥도 기가 막히게 돼요. 너무 맛있겠죠. 호들갑게 되죠. 그리고 이거 맛이 예술이에요. 예술.
진짜 이렇게 요리가 된다고만 하면, 그리고 이게 사이즈가 결코 고객 이런 요리를 할 때가 딱 좋은 사이즈예요. 진짜 이렇게 큰 사이즈가 또 잘 없습니다. 근데 진짜 빅 사이즈에 진짜 제대로 된 오늘 제품을 만나시는 거예요. 앞쪽에 인덕션으로 조절이 다 돼요. 이 인덕션은요, 얘도 쓸 수 있지만 다른 여타의 다른 냄비, 다른 뭐 주물 다 쓸 수 있어요. 주전자 뭐 다 쓸 수 있어요. 다 쓰실 수 있어요. 라벨 끓이셔도 좋고. 한마디로 오늘 네? 2만 원 추가는 꼭 하셔야 됩니다. 풀세트로 갑니다. 얘가 원래 99,000 원짜리인데 네. 2만 원 추가에 얘다가 이제 좀 이따 더 보여드릴까요? 대나무 받침. 대나무 받침에 스테인으로 된 또 냄비 하나를 또 드려요. 자, 이제는 또 뭘 볼 거냐? 이제 뭐 나올지가 너무 기대돼. 계속. 진짜, 진짜. 닭똥탕이나 닭똘탕 이렇게 네. 해가지고 진짜 누가 압력으로 해서 1인분 아니면 4인분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때 딱 그러니까요. 고객님 이거는 진짜 이거 하나에 있었더니 네. 삶이 달라져요. 심지어 인덕션도 같이 너무 맛있어갖고 식탁 위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바로 드실 수가 있고 이거는 편하다보다 물론 편하다도 좋습니다만은 맛있다예요. 맛있어요. 맛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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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셜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진짜 이런 말 안 쓰리잖아요. 여태까지 압력의 세상하고도 또 다른 세상이야. 맞아요. 진짜로. 그래서 괜찮아. 제가 요거 어떻게 이걸 저희가 좀 먹어봐야 되나? 스텐이라 이거는 진짜 냄새도 안 배요. 색도 이건. 안 배이죠. 색도 안 배고 냄새도 안 배이고 이거 좀 먹어봐. 어머머 진짜. 제가 좀 먹어봐도 씨, 될까요? 이거 젓가락 있어 젓가락 있어. 또 새벽에 이렇게 일하려면 밥심이거든요. 고기를 좀 먹어줘야 되고. 헤라를 먹이고 있어요. 엄마의 마음. 감사합니다 엄마. 근데 지금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지금 다 저희 채널을 보신대요. 너무 맛있죠? 요즘에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된 거 사시려고 아마 여기저기 기웃기웃 하고 계실걸요? 어머, 제가 먹으려고 뜯다가 들켰어.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게 살이 진짜 입에서 그냥 녹더라. 살은 너무 부드러워져요. 제가 여기다가 진짜 이것저것 그 사이 어마어마하게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로. 고기가. 이거 무슨 맛일까? 꿀맛? 꿀맛일까요? 촉촉하게 보드랗게 잘 익었는데 이게 압력솥이어서 오중솥이어서 정말로 그 안까지 본연의 맛을 진짜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너무 간편하게 돼요. 겉은만 누르면 시간 조절, 불 조절 다 해드릴게요. 제가 여기다가 처음 해봤던 게 이제 무솥밥이었는데 요즘에 무솥밥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버섯 조금 더 있으면 넣으시고 아니면 무만 해도 양념장만 있으면 진짜 둘이 먹다 한 사람이 아무 말 안 해도 서로 왜 얘기 안 하냐고 안 물을 정도. 밥만 먹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여태까지 제가 해먹던 무솥밥이 아니라 별수록 맛이 나오네. 같은 무솥밥은 맞는데 이건 뭐냐. 제가 지금 과장이 아닙니다. 분명히 딱 받아서 써보시는 순간 저랑 똑같이 고객평 쓰고 계실 거예요. 와. 통 오줌이 이렇게 놀랍구나. 저도 통 오줌 냄비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러니까 삽중도 좋죠. 하지만 그 위에 조금 더 음식 맛을 끌어올릴 수 있고 뭔가 제대로 된 맛을 낼 수 있는 제품이면 저는 그거 선택하는데 네. 오늘 이거 한 달 비용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구성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셨죠? 요 압력솥밥 하시고 제가 한 거 이게 사이즈가요. 제가 지금 주먹이 이 정도예요. 오.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 옆에서 보는 것보다 위에서 보시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사이즈가 진짜 빅 야. 사이즈예요. 이렇게 커요. 깊이감은 거의 20cm 맞아요. 달았고요. 그래서 이게 딱 그 제가 많이 쓰는 S 브랜드의 딱 20cm하고 22cm 사이 정도 돼요. 오. 진짜로. 그리고 여기에 지금 요거 보시면 요것도 사이즈가 가마솥. 너무 좋은데 여기다 네. 계란찜 하시고 여기다가 된장찌개, 2인분 드실 만한 뭐 순두부찌개, 된장찌개 이런 거 하셔가지고 어우 뜨끈뜨끈하다. 요렇게. 얘도 엄청 좋은데 얘 요렇게 뚜껑 닫아서 이렇게 내실 수 있거든요. 얘까지 오늘 2만 원 추가하시면 같이 받으시고 네. 이거 대나무 받침대 다 받으시고 여기 인덕션이 또 가요. 네. 그리고 요렇게 요거는 요것만으로 쓰임새가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찌개 끓여, 차도박이찌개. 보글보글보글. 너무 맛있겠다. 그 순두부찌개, 순두부 마지막에 착착착 손에서 썰어내시면 그냥 이게 끝인 거예요. 한상 차림이 이게 한정식집 가면은 2, 3만원씩 하잖아요. 네. 아니, 기가 막혀서 어떻게 말을 못해. 오늘 구성도 너무 잘 짜오시고, 저희 담당 MD님이 이거 빼. 맞아요. 저희 오늘 론칭 준비를 엄청 늦겠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래서 이 구성이 탄생을 한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 요게 아예 압력소? 그냥 여기 위에 네. 특허라고 적혀 있어요. 이렇게 우리 제가 요거 열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요게 특허라고 여기 다 적혀 있어요. 여기 특허라고 넘버링이 아주 별스러운 아이입니다. 그래서 요 뚜껑 딱 닫고
요렇게만 하시면 돼요. 요렇게만 하시면 열고 닫고도 이렇게 쉬울 수가 있나. 그리고 압력이라고 하면 무서워하시는데 얘는 너무 편해요. 여기 오줌이 압력 장치가 다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요렇게 사이즈가 빅 사이즈잖아요. 요거 다 드리죠? 요거 인덕션 다 가죠? 그리고 여기 이것까지. 정말 요 한 세트만 있으시면 일명 1인분을 9분 만에 밥 완성. 맞아, 9분 만에. 근데 그냥 밥이 아니라 솥밥을 드실 수가 있고 세비홈쇼핑 유일해서 자동 취사 가능합니다. 불 조절, 시간 조절 눌러주시기만 하면 알아서 다 해드릴 거고. 다 해드릴 거고. 다른 곳에서 보실 수가 없습니다. 저희 없어요. 오늘 런칭 방송이고 네. 정말 새해 복 중에서도 먹는 복